예. 우리 9099번님이 상어로버니 비니 모자 내렸으면서 엉엉 우는 소라게 영상으로 유명하시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. 쿡쿡쿡. 갑자기 확 가사를 꺾었어. 바람이 분다 그대 오는 길에. 바람이 분다. 휴. 아니 정말 대본이 전혀 없는 애드리브 노래까지 함께 보고 있고요. 우리 노래 얘기 나온 김에 맹여진 씨는 이경 씨 트롯 듀엣 가요제 봤어요. 네. 트롯 불러주세요. 오빠 한번 믿어봐 그거 하셨네요.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트로트보다 랩을 듣고 싶어요. 네. 이경이가 아니 잠깐 문자에 왔는데 본인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네. 이경 씨 죄송합니다. 일단 그러면 일단 트로트 한번 들어보고 오빠 한번 믿어봐. 이정재 구멍이 두 개지요. 근데 랩 할 수 있어요? 랩이요? 엄청 잘해요. 지금 집에서 작곡도 해요. 랩 한번 짧게 한번 들어주세요. 팔로알토랑 되게 친하게 팔로알토가 다 이렇게 작곡할 수 있게 머신도 다 세팅해주고. 진짜? 자 랩. 하나 둘 하. 나 GAEKO 믿음직한 그 러브 애녀 손방망이 농락한 나의 묵직한 돌직구요. 네.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바람이 분다랑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? 바람이 분다. 아유 잘한다. 아 그러니까요. 아니 1127번님이 정말 상호 오빠랑 이경 씨 거절하는 게 없네요. 시키는 거 다 해요. 정말 둘 다 매력 덩어리요.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. 그죠? 거절할 거면 나오질 말아야죠. 그러니까요. 나오면 네. 열심히 해야죠. 네. 아 진짜 멋있어요. 정치적 있는데. 그럼요. 7272번님이 와이프가 8년 만에 재취업 성공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는데 걱정된다면서 잠을 잘 못 자요. 상호 형님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처럼 혜란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외쳐줄 수 있나요? 혜란 씨, 제가 볼 땐 육아 때문에 좀 쉬신 것 같은데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. 네. 화이팅! 아니 이거를 사랑은 돌아오는 것처럼 세게 그 소리 질러 달라고요. 이해를 못 하셨어요? 아 이제 이해하셨어요? 혜란아 잘할 수 있을 거야. 아 오늘 영상도 또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. 이경 씨 네. 0507번님이 애드리븐 꿀잼 클것 하시면서 갑자기 김영철 삼행시 해주세요 하셨습니다. 부담이에요 솔직히. 이거. 아까 그때 곤상우를 잘해놔가지고 네. 김 김세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. 영 영영 들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. 철 철파엠. 와 우지원이랑 대조적이에요. 아 그럼요 네. 그럼요. 왜 갑자기 그런 거죠? 이경이가 다 잘하는데 삼행시는 좀 별로네. 아 그럼 그 똑같이 반대로 김영철로 김영철 삼행시 곤상우씨 김 김영철 형은요. 영. 영 재미가 없어요. 철. 철딱선이도 없죠. 효과음 넣은 게 너무 웃기다. 효과음 저도 효과음 하나 드릴게요. 효과음이요? 아 이거 그렇게.